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맑아요. 그래서 꽃들이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그런 날이네요. 며칠째 계속 날씨가 흐려서, 아우, 이거 언제 이렇게 햇볕 뽀송뽀송한 날을 보여줄 거야 했더니, 오늘 월요일부터 이렇게 햇볕이 뽀송뽀송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네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자주 체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렇게 약병이 좀 갈색 약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쉬운 방법, 물꽂이. 삽목에 가장 쉬운 방법, 물꽂이를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더라. 짜잔! 여기 보세요. 뿌리 보이시나요? 이렇게 뿌리가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꽂아놓고 제가 한동안 좀 잊어버렸어요. 이거는 직사광선이 쬐지 않는 약간 조금 그늘진 곳에 그리고 약간 서늘한 곳에 있어야 뿌리가 조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놓고는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뿌리가 실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갈색 병에 꽂으면 더잘 되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거 보이시나요? 요게 여기 병에서 나온 거거든요. 요 보이시죠? 이거 산속의 신령님 수염 같지 않나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뿌리가 실하게 요거는 투명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요즘 물꽂이도 엄청 잘 되는 시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물꽂이든 지피산목이든 또 산목 전용토에 하든 이렇게 산목을 안 해놓으시면 여름에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초보자일 때는 저는 그냥 꽃 보는 게 좋아서 아우 이거 꽃을 어떻게 잘라 아우 이거 아까워서 못 잘라 이러면서 그냥 두고 보다가 제가 여름에 또 보내가지고 수업료 좀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요맘때 아주 춥지도 그렇다고 아주 덥지도 않은 아주 호시절 요맘때 삽목을 열심히 해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물꽂이가 또 나름 가장 쉽잖아요. 어쨌든 물과 뭐 조그만 병과 삽목이만 있으면 삽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뿌리가 내린 게몇 가지가 돼서 오늘 이것들을 가식도 좀 해주고 또 날씨도 좋아서 겸사겸사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워낙이 안방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베란다라서 좁아서 이렇게 걸었어요. 행잉으로. 어떤 때는 이 행잉이 뭐 마트 갔다 왔는데 뚝 떨어져 갖고 막 밑에 있는 애들까지 엉망으로 대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뭐 일단 걸고 달고 뭐 매달고 뭐 그런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좁아도 이렇게 햇볕이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고 하는 이런 베란다가 있다는 것에 제가 참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꽃이 더잘 피는 거예요. 왜냐면 가로막는 건물도 없죠. 그리고 햇빛도 잘 들죠. 역시 뭐 통풍도 잘 시켜주고 이러니까 꽃들이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꽃멍어리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꽃멍어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피면 그야말로 꽃대걸 되겠죠. 뭐 일반 대걸에서는 못 살아도 꽃대걸에서는 한번 살아봐야죠. 그리고 제가 요번에 영상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게 뭔지 보이시죠? 이름표예요. 어쩔 수 없이 제라늄을 키우시는 꽃님들은 보내기 싫어도 또 보내야 하는 일이 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님은 갔습니다. 이름표만 남기고 갔습니다. 이름표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표 이거를 한번 락스물에 담가 볼까 하고 락스물을 희석을 해가지고 제가 담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말끔하게 싹 지워지는 거예요. 어떤 꽃님은 아세톤에 묻혀가지고 하나하나 닦아주신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하나하나 닦으시려면 선 가시고 뭐 아세톤 냄새는 뭐 락스 냄새만큼 뭐 독하지 않나요?
낙스를 희석한 물에 그냥 담궈서 한 하루 이틀 이렇게 놔두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서 재활용을 할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을 하시면 좋잖아요. 물론 새롭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오래 키우셨던 분들은 진짜 이름표만 남잖아요. 이런 거 이름표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데 잘 지워서 또 재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어느 유튜버님께서 저보러 환경운동가 뭐 재활용을 자주 한다고 하니까 환경운동가 운운하시는데 아이 그렇게까지는 거창하지 않고요. 환경운동가라기보다는 그냥 아껴 쓰는 거. 저희들은 또쓸수 있으면 아껴 쓰고 또 나눠 쓰고 많으면은 또 서로 교환도 하고 이렇게 지내야지. 또 꽃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예쁘잖아요. 근데 꽃을 키우시면서도 또 욕심 부리시고 욕심 많아서 막 나눔 같은 거에만 막 열심이신 꽃님들도 있다고 하시긴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마음이 안 예쁜 꽃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같이 다 나눠주지 못해서 그리고 또 갖다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그런 예쁜 꽃님들을 아주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꽃과 같이 참 예쁜 꽃님들이 많다는 것에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표를 아세톤 말고 락스 희석한 물에 하루 이틀 담가 놓으셨다가 재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약병도 재활용하고 그리고 커피컵 일회용 커피컵 그것도 재활용하고 뭐 푸딩 용기도 재활용하고 되도록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을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이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이름표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꽃을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사랑초가 꽃들이 되게 조금 많이 피는 시기인데요. 사랑초 물을 이제 좀 자주 주다 보니까 이상하게 뿌리파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제가 뿌리파리를 아주 안전하고 건강하게 뿌리파리를 없앨 수 있는 약을 하나 지금 준비해서 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뷰를 리뷰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그 약을 제공받아서 회사 사장님께서 그 약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을 써보고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후기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하려고 해요. 저희는 이렇게 뿌리파리 저거 이렇게 끈끈이라고 하죠. 저게 뭐 파리도 붙고 뭐 한다는 건데 저거를 이렇게 한 서너 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생긴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뿌리파리는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흙 속에 알을 낳고 그 안에서 제라늄의 뿌리를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뿌리파리는 하루빨리 없애는 게 좋은데 사실 요새 반려견이나 반려묘 안 키우시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확장형 베란다에서 많이 꽃들을 키우시니까 농약은 아무래도 몸에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친환경이고 유기농이고 아주 안전한 약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사용해 보고 여러분들께 좋은 점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뽀송뽀송한 햇살처럼 여러분들의 정원에도 고운 햇살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저희는 주로 다 고전 제라늄들이 많아요. 변종 제라늄과 러시아 제라늄들이 요새 하루가 다르게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전 제라늄이 많아서 그런지 조만간 고전 제라늄이 좀더 구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오지 않으려나 싶게 저는 고전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또 순둥순둥하고 그래서 고전 제라늄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고운 베란다 또 꽃처럼 고운 마음으로 행복한 한주 시작하시고 늘 희선이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